여긴... 아, 생각났어요. 이상한 원소 비석이 몇 개 있던 것 같아요. 이게 다 관련 있던 거군요. 어쩐지 전에 봉인을 조사하려고 특별히 신의 눈을 지닌 분을 모셔왔지만 비석에 불만 들어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채 바로 꺼지더라고요. 사실 동시에 켜야 할 뿐 아니라 비석을 정확한 순서대로 밝히지 않으면 봉인을 해제할 수 없어. 이곳의 수수께끼 비밀은 마신 전쟁을 설명한 말 속에 숨어 있다오. 남쪽으로 천형, 동쪽으로 요광, 서쪽으로 절운, 북쪽으로 경책을 돌아보니 모두 적막하고 생명은 도탄에 빠졌도다. 넓은 리월에 평온한 곳 하나 없구나. 남쪽, 동쪽으로 뭐요? 아, 리월 사람들 말은 당최 못 알아듣겠어요. 저 그 구절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. 그럴 것이오. 이 구절은 소금의 마신과도 관련 있는 내용이니 그 선량하고 인자한 신은 전란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위엄을 무릅쓰고 리월 각지를 돌아다녔어. 그 시대 신들은 거듭 전쟁을 벌였고 잠시 잠깐의 평화도 사치였다오.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우리가 지금 대지의 소금이라 부르는 이 땅을 찾아냈어. 안타까워요. 결국 그 평화는 모락스에 의해 깨진 거네요.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합시다. 단서를 찾았으니 어서 봉인을 해제해야죠. 빨리빨리 봉인만 풀 수 있다면 뭐든지 합시다. 남쪽으로 천형, 동쪽으로 요광, 서쪽으로 절운, 북쪽으로 경책. 이 힌트가 있으니 이제 알아챘겠지? 발밑을 조심해! 도망갈 생각 마!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. 남쪽으로 천형, 동쪽으로 요광, 서쪽으로 절운, 북쪽으로 경책. 이 방위를 단서로 다시 해보자고. 저기 보세요. 정말 봉인이 풀렸어요. 역시 종려 선생님이세요. 그리 대단한 건 아니요.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비밀이 밝혀질 때면.
유적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할 게 있어. 고운각에서 벌였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을 거요. 네, 말씀하세요. 유물은 순서대로 매번 하나씩이라는 계약을 맺어줬으면 하오. 성의 표시로 유물은 두 분이 나눠 가지시게. 난 순서에 넣을 필요 없어. 이봐, 이렇게 좋은 기회를 포기하면 어떡해? 안 됩니다! 그러니까 이 어리버리한 고고학자와 반씩 나누라고요? 절대 안 됩니다! 저도 싫어요. 저 사람은 소금의 마신이 남긴 유물로 돈이나 벌려는 거잖아요. 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. 아,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나도 더 이상 고문 노릇을 하지 않겠네. 이 유물 안에 감춰진 보물과 함정은 두 분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오. 그런... 이 여자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... 어쩔 수 없죠. 봉인된 소금에 마신 유적이니 반으로 나눠도 짭짤하겠지. 계약을 맺을게요.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. 만약 소금의 마신의 진실을 찾게 된다면 공정하게 판단해주세요. 그게 모락스에게 불리할지라도요.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소. 그럼 출발하시죠.